중력은 통제다. 나는 통제를 통제했다. 적은 내 검 앞에 무릎 꿇으리. 내게도 후회를 맛보여 주지. 이번 일로 모두 똑똑히 깨달았겠지. 이 넓은 우주에는 아직도 우리보다 한 수 위인 녀석들이 있다는 걸. 소원을 이루려면 희생이 따르는 법. 자식은 나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다. 그래서 아이를 만나지 않고 멀리하는 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.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. 우리는 질서의 궤적을 따르는 자들. 이 모든 것은 아크라시아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니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거라. 아니, 나야말로 진정한 루테란의 왕이다! 아하, 그거라면 저기 바위 굴 속에도 있단다. 이제 네가 평화 그 자체라고 했던 아이들을 이용해 메카니멀을 모을 거다. 그리고 평화의 상징이라고 했던 그 메카니멀들을 써서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여 주마.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휘할 사람은 바로 너다! 오공의 숨이 거칠다. 슈퍼사이어인 3가 돼서 마인 부우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렸어. 나는 그 난세를 패도록 하라. 스스로 마음에 그린 천하를 만들겠다. 약하고 무력한 건 굴복해라. 아, 우리가 보호할 거야.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야. 그때까지는 문을 잠글 거야. 시종들도 줄이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제한하고 아무도 엘사 공주의 마법을 모르게 할 거야. 아, 몰랐으니까 그렇지. 난 추리 소설자까지 당신 같은 배우가 아니라고. 장수 침대. 둘 다 용케 해답을 찾아냈구나. 이걸로 초문하는 앞으로 영원히 저승의 봉인될 것이다. 나도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. 하긴 그럴만도 하지. 어차피 흰수염은 박물관 시대의 패배자니까.